자,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. 29번은 이 기백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.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. 이 좌표 공간에, 이 좌표 공간에 지금 9의 중심이 000에 가 있고, 반지름이 루트 6인 9가 있어. 그치? 그런데 이 9하고 어떤 평면으로 지금 잘라보냐면, 이 평면 x 더하기 2z 마이너스 5는 0. 이 평면으로 지금 잘라본단 말이야. 알겠어? 이 평면으로 지금 잘랐을 때, 이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기는데, 원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, 이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y좌표가 가장 작은 걸 한번 찾아볼 거야. 자, 그런데 이런 입체도형을 우리가 그냥 이 그림에서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진 않단 말이야. 그래서 공간도형 문제 풀때한 가지 팁을 주자면,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서 바라본 모양이나, 알겠어? 그 다음에 특정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,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.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어디에서 바라보냐면, xz 평면 위에서만 생각을 해볼게. 자, xz 평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이지. x축이 이렇게 가 있고, z축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, y축이 이렇게 뻗어 나오고 있는 거야, 지금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럴 때 9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, 이렇게 지금 그어지고 있어. 000이 9의 중심이고, 반지름이 루트 6인 9. 이때, 이 평면이 지금 어떻게 생기냐면, 이 평면이 이런 식으로 이 9하고 어쨌든 만나게 돼 있다. 알겠어? 이 평면, 요 평면이 지금 x 플러스 2z 마이너스 5는 0 평면이야. 그럼 잘 생각을 해봐. 이 평면하고 9가 만났을 때 뭐가 생겨? 여기 원이 지금 이렇게 생기잖아, 원. 여기 원이 지금 이렇게 생기는데, 이 노란색 선분이 약간 이런 개념이야? 이런 느낌이라고. 이 원이 하나 생기는데, 이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떻다? y좌표가 가장 작은 점을 찾는 거지, 그치? 그러면은 어떤 점이겠어? 이 원이 지금 이렇게 생기는데, 이 원의 반지름 먼저 한번 알아보자. 이 원의 반지름은 뭐냐면, 이거 미리 다 계산을 했을 거야. 이 000에서 이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, 그게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, 지금. 알겠어? 그 원의 중심을 일단 H라고 한번 해볼게. H좌표 1,0,2. 미리 선생님이 계산해놨다.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5가 되고,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뭐야? 이 9의 반지름, 루트 6이니까. 이 평면하고 9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의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된다? 1이 된다, 이 얘기야. 자, 이 얘기를 왜 했냐면, 지금 어떻다? 그 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있잖아, 그치? XZ 평면 위에, XZ 평면 위에. 그러면 Y좌표가 가장 작으려면 점피가 어떻게 되겠어? 이 그림에서 이 뒤로 1만큼 넘어가면 되겠지, 뒤로 1만큼. 즉, 무슨 얘기냐면, 여기 지금 원의 중심 H가 1,0,2인데요. Y축의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1만큼 넘어가면 이게 바로 점핏, Y좌표가 가장 작은 점이 된다 이 얘기야. 여기까지 알겠어요? 자, 더 다각도로 본 모양에서 그려주면 지금 이런 식이란 얘기야. 이게 Y축, 이게 Z축 있고 X축이 이렇게 뻗어 나오고 있을 때, X축이 이렇게 뻗어 나오고 있을 때이 원이 지금 어떻다? 이 정면에서 바라보면 약간 이렇게 슬쩍 눕혀져 있는 거지, 지금.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야. 이해 가세요?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이 지금 어떻다? 1,0,2니까 y좌표가 가장 작은 점은 어떻게 되겠어? 왼쪽으로 1만큼 가서 점피 좌표가 바로 1,-1,2다. 이런 사실 알 수가 있지. 자, 다각도에서 본 모양을 그려본 거야. 이해 갔어? 그러면은 점피좌표 쉽게 구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점큐좌표도 바로 나오는 거잖아. 그치? 자, 점피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면 점큐좌표는 지금 뭐다? 1,-1,0이다. 바로 구할 수가 있지. 자, 문제 한 1분은 끝났어요. 한 절반 정도 풀었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웬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,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자. 어떤 값을 알고 싶냐면, px 플러스 qx, 이거의 크기의 제곱,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, 자, 얘네들 그냥 다 시점을 절대값부터 했으니까, 시점하고 종점 다 바꿔서, 시점을 x로 다 일치시켜도 상관이 없지. 그래서 한줄더 쓰고 한번 가볼게. 이 값은 뭐와 같다? xp 플러스 xq, 이 크기의 제곱, 이 값을 구하는 거고. 얘들아, 문제 우리 벡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. 시점이 같을 때 p로 향하는 벡터, q로 향하는 벡터, 얘네들의 합은 어떤 식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있었어?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이두이두 벡터의 합을 어떻게 쓸수 있다? xm 벡터의 두 배다.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지.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요거 알아내는 거야. 네 배, 어떤 거에 네 배? xm 벡터의 크기의 제곱, 이거의 네 배만 알면 되겠다. 이해 가세요?
즉, 이 값의 최대값을 알고 싶으니까 결국에 어떤 거? 이 선분 XM, 벡터 XM의 크기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된다고. 이해 갔어요? 자, 그렇다면 지금 문제 한번 보자. 이 X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? 바로 이 원 C 위에 있는 점이야. 그지? 그 다음에 이 PQ의 중점좌표 M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? 점좌표 구할 수가 있죠. PQ좌표 다 나왔으니까 M좌표는 1, 마이너스 1, 1 여기까지 구해놓을 수 있다고. 그치? 자, 지금 얘가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. 이 원 C가 어떤 평면 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.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. 그치? 알겠어? 이 눕혀져 있다고 생각하자. 그 다음에 이 평면 바깥에 이 점 M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야. 이해 갔어요? 그러면은 X가 어디 있을 때 이 XM 길이가 가장 크게 되겠어요? 그렇지. 바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. 원의 중심 H하고 얘를 이어주고, 그치? 이 방향 고스란히, 그치? 고스란히, 나중에 좀 정확하게 표현할게. 이렇게 이 방향 고스란히 나가서 X가 여기 잡힐 때 XM 길이가 가장 길게 되겠지, 그치? 여기까지 알겠어요? 즉, 무슨 얘기냐면, 바로 요 길이만 알면 돼. 이 평면, 이 원이 속해 있는 평면이 바로 뭐죠? X 플러스 EZ 마이너스 O는 0. 이 평면이죠, 그치? 이 평면에다가 이 점 M에서 수선의 발만 내려보면 되겠다. 수선의 발. 알겠어요? 이 수선의 발 내려서 이 점을 R이라고 한번 잡아볼게. R이라고 잡아볼게.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XM 길이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? XM 길이의 제곱은 MR 길이의 제곱. 그 다음에 더하기 RX 길이의 제곱.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지. 그치? 그런데 MR 길이는 어때? 정해져 있는 값이란 말이야. 정해져 있는 값이야. 그러면은 뭐가 최대이기만 하면 되겠어? RX 길이가 최대이기만 하면 되겠다. 됐어요? RX가 최대라면 바로 어디겠어? 바로 이거죠. RH를 연장해서 이 원과 만나는 점을 X라고 잡아주면 그때가 바로 RX가 최대가 되는 거지. 이해 가세요? 이제 계획은 다 나왔어요, 얘들아. 계산만 하면 돼, 계산만. 자, 그래서 계산 좀 해보자. 이 점 M좌표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, 마이너스 1, 1이고요. 이 MR 길이는 바로 뭐야? 이 점과 이 평면 사이 거리로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지. 그래서 그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구해보면 선생님 다 계산해놨지.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MH 길이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? MH 길이가 루트 2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HR 길이 뭘 구할 수 있어? 5분의 루트 30 이거 구할 수가 있다. 5분의 루트 30. 그러니까 RX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RH 길이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 1만 더해주면 되겠죠. 됐어요? 그러니까 RX 길이에다는 뭐 대입한다? 5분의 루트 30 플러스 1 이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다. 여기까지 알겠어요?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가 된다? XM 제곱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. 됐어요? 그거의 4배만 하면 답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12 플러스 5분의 8 루트 30 이 값을 요거 4배만 해주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. 자,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일단 얘들아 이 문제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. 알겠어?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이 입체에서는 파악하기 좀 힘드니까 다각도에서 본 모양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. 적극적으로. 알겠어? 그럼 점피가 어디에 있어야 Y좌표가 가장 작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계산 문제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야.